중앙정보부팀과 육해공군 그리고 해병대팀이 참가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최고회의 의장패 쟁탈 연식야구 대회가 10월 4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고위 간부급으로 구성된 아마추어 선수들은 사병들의 열띤 응원을 받으며 분전을 했으나 묘기 아닌 진기로 시종 웃음보따리를 터뜨려 놓았는데 결국 이번 대회의 의장패는 공군팀이 차지했습니다. 태국 청소년 축구단이 서울에 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친선 경기를 가졌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그 마지막 대전인 한국 선발팀과의 경기 실황으로 흰 유니폼이 우리 한국팀입니다. 한국 선발팀은 처음부터 맹렬한 공격을 퍼부어 경기 시작 7분에 조민항 선수가 슛한 것이 성공해 한 점을 먼저 얻었는데 이날 경기에는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과 태국 대사 부처도 관람, 양국 선수들의 사기를 크게 돋구었습니다. 게임 시작 17분에 이현 선수가 한 점을 더 얻어 전반전에서 2대0으로 게임을 리드했으며 후반전에서도 계속 선전, 3분 30초에 이현 선수가, 20분에는 다시 정강지 선수가 각각 한 점씩을 더 얻어 결국 한국팀이 4대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